미세먼지로 뿌연 성탄절 이브입니다. 밤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미세먼지 점차 사라지겠지만 성탄절에는 한파가 찾아오는데요. 갑자기 날이 추워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그리고 긴 성탄절 연휴 가족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우리말은 바로 주럽입니다. 피곤하고 고단한 증세인데요. 극도로 피곤하고 고단한 증세가 밀려오는 걸 주럽들다라고 합니다. 주럽이든 고단한 몸을 쉬게 해서 피로를 푸는 것은 주럽떨다라고 합니다. 주럽을 떨쳐낸다는 뜻이죠. 그리고 주럽은 주로 사람의 몸 상태에 대해서만 쓰는 말입니다. 예문을 볼까요? 하루 꼬박 뙤약볕 아래서 고된 노동을 하고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주럽이 들어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. 이렇게 쓰였습니다. 한편 주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물체가 쇠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. 식물이나 작물 따위의 생물체가 잔병이 많아서 잘 자라지 못하거나 길을 펴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것을 주접들다라고 하고요. 작은 말은 조잡입니다. 그럼 오늘의 우리말 주럽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.